땅끝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해남은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의 산들과 유서 깊은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 곳이다.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첫권 첫머리에 해남을 남도 답사 1번지로 소개해 문화답사 여행의 붐을 일으킨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 연동마을 안쪽 비자나무 숲에 둘러싸인 노구당. 두륜산 골목들이 터널처럼 하늘을 가린 십리 숲길을 지나 호젓하게 들어앉은 대흥사. 달마산 능선에 자리 잡은 고색 창연한 미황사와 땅끝 전망대가 있는 사자봉까지. 기존의 명승지와는 다르게 평온하면서 아득하고 친근하면서 멋스럽고 소박하면서 정갈한 해남의 풍광에 매료됐다. 왕실의 건축물처럼 기둥이 둥근 노구당. 효종이 왕세자 시절 사부였던 해남 윤씨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이다. 그 윤선도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보길도 부용동. 지금은 완도에 속하지만 그 당시에는 해남 백포에서 백길로 드나들고는 했던 섬이다. 부용동의 정원을 본다면 부유한 조선 귀족의 뛰어난 안목과 풍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절묘한 설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선 후기의 명필추사 김정희로 유명한 대흥사. 제주 귀향길에 대흥사에 들렀다가 대웅전에 걸린 당대의 명필. 이광사의 현판을 떼어내고 자신의 글씨를 건 추사. 그리고 그가 8년 만에 다시 들러 이광사의 현판을 되걸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차의 명인으로도 알려진 초희가 만년에 기거해 차 문화의 성지로 알려진 일지암을 보려면 대흥사 마당에서도 40분은 더 산을 올라가야 한다. 또 다른 해남의 유적 미황사에는 그간 변화가 있었다. 건물 서너 채로 간신히 절간의 구색을 유지하던 이곳에 높은 석축이 올라간 것. 이전에 없던 사천왕상이 초입부터 맞이하는 이곳 미황사에서는 이제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다. 달마산의 좁은 옛길을 보수해 미왕사에서 땅끝마을까지 돌아 나오는 달마고도라는 멋스러운 이름을 붙인 등산로도 꽤 소문이 나 있다. 바다의 남쪽,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곳, 해남. 고대 해양 문화가 번성하던 시절도 절의 고도의 유배지에서 꿋꿋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만든 힘도 모두 이곳 땅끝에 있었다. 해남 그 땅끝에서